한 아이의 페이스북에 자살과 이 세 글자 같다고 올라왔어요. 근데 가볍게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상담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교감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원했던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둘째도 애가 교실에 안 들어가려는 애가 하나 있어. 초등학교 4학년인가? 네. 안 들어갈라. 그러면 이 아이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건 뭘까요? 네. 이 아이를 다시 교실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힘, 그건 뭘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뭘 잘하는지를 물어봤어요. 이때 아이들이 이 우울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그 아이들의 강점이더라. 요거를 또 저는 여기 복지이론에서 요즘 뜨는 이론이 두루두루 잘하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이가 가장 잘하는 것을 밀어줘라. 이게 이제 강점 강화 이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왜냐? 제가 아이를 이제 또 얘도 나 페이스북 친구니까 얘는 이 6교시 들은 날은 6교시에 등교해서 위클래스 있다가 교실에 가서 엉덩이만 찍어. 선생님들 그렇게 그거 인정하시나요? 예. 지금 종래에 가서 엉덩이만 찍어도 추석으로 인정하죠? 예. 근데 저는 그게 맞다. 왜냐?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을 때부터 사회적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 그 아이들이 자해하고 또 위험한 생각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라도 나와서 하더라도 출석 인정을 해. 6교시 들은 날은 6교시, 7교시 들은 날은 7교시. 이렇게 와서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럼 집에서 뭐 하냐? 봤더니 계속 집에서 밤새고 만화를 그리더래. 만화를 그리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한 학기 동안에 애가 그린 그림들이에요. 엄청 그려대죠? 네. 이제, 애가 밤새 그림을 그려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려놔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이 아이의, 카파라치?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그림을 그리면 그걸 다 내려받아요. 내려받아서, 이게, 요즘 휴대폰이 워낙 그 앱이, 앱이 훌륭한 앱이 있어서 그냥 자동으로 영상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바쁘면 저 안 해.
그렇게 바쁘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영상, 그 그림만 불러오면 자동으로 지금 영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유튜브에 올리고 꾸준히 계속 올려줘요. 이렇게. 그러면서 사실 여기 오신 선생님들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계시라고 믿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은 그 아이들을 양아치로 볼 수 있어요. 또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도 그 애가 6교시에 올라오고 그리고 7교시에 오는데 껄렁껄렁한 애들이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아, 대학생 오셨네?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애가 점점 마음이 상하겠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거지. 애들이 어차피 페이스북 다 친구니까 제가 올리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올려놓고 무슨 얘기를, 멘트를 어떻게 하냐면, 자, 만약에 애니메이션 중학교가 있다면 이 아이는 전교 몇 등쯤 할까? 그런 얘기를 툭툭 던져요. 그러면 이게 아직 습작 수준이지만 어떻습니까? 꽤 잘 그린 그림들이죠? 그래서 얘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 말씀부터 드리냐면 어떤 애든 이런 재주 하나는 있다는 거지.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 특히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밥벌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자꾸 생각해. 근데 지금은 기존의 밥벌이가 아닌 것들에서 새로운 직업이 태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 아이에게 기운을 줄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습니다. 여기 뭐냐면 여기 얘를 위해서 전용 게시판도 만들어놨어. 암흑의 애니 월드 이렇게 하고 또 유튜브 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수업에도 아이 그럼 이런 것들은 아이의 무엇을 무슨 감을 높이려는 취지다. 무슨 감? 자존감이다. 이무석 박사가 이무석 박사님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신경정신과 전문의 중에 이제 어르신 정도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우울증 강의라면서 40분간을 자존감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존감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 심지어 이런 잔머리죠. 애가 쓴 작품인데 수업을 이제 애가 자, 이 그림에 영어 제목을 써보자.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건 마룻바닥에 앉아있는 소년이다. 그럼 요건 답이 뭘까요? 잘 맞추시네. 어려운 건데 잘 맞추셨을 수 있냐. 네. 그 다음에 A girl who is 뭘까요? Fit? Fit, fat? 그냥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A girl who is 뭐? reading a book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도 꽤 쓸모있고 또 내가 이 학교에 아직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을 자꾸 집어넣죠. 수업하러 나왔는데 자기 그림 띄워놓고 이렇게 수업을 해봐. 그럼 얘가 어떻게 써요? 얘는 이런 취지로 한 건 아니야. 그런데 어른이 이렇게 배려해 주는 거죠. 자, 돌발 퀴즈 드릴게요. 자, 지금 저기 글씨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답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맞추시면 이것 드릴게요. 네, 여기 먼저 드리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근데?
뭐 쉽지 않은 건데. 네, 써보세요. 잠깐. 예. 네. 네, 글자 색깔을 써놓고 하얀색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이걸 휴대폰에서 이렇게 누르면 답이 나와요. 여기 노성비를 높이자. 대한민국 교사들 너무 노력을 해. 너무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지쳐. 근데 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리딩업. 이렇게 쭉. 리본을 달고. 그 다음 건 뭘까요? Lady who has, 예? 여기, 에, 이렇게. 예. 그렇게 해서 제가 이 수업을, 강제대명사 수업을 할 때 모든 클래스에서 제가 들어가는 수업을, 모든 클래스. 근데 애들에게, 이게 승원이가 그려준 거야. 이렇게 말해. 진짜 종업식 날 안 왔으면 유급될 뻔한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 졸업을 했어요.